네, 미스터 통통의 영화 리뷰, 이번엔 우리에게 익숙한 정글의 왕 타잔을 새롭게 탄생시킨 작품 레전드 오브 타잔입니다. 타잔은 1912년 미국의 소설가 에드거 라이스 버로스가 발표한 단편 소설 유인원 타잔에서 첫 등장했습니다. 이후 타잔을 주인공으로 극장판 영화만 100여 개, TV 시리즈와 비디오를 포함해 300개 이상 만들어졌고 애니메이션과 브로드웨이 뮤지컬 등 다양한 콘텐츠로 재생산돼 전 세계 팬들의 사랑을 받은 불멸의 캐릭터입니다. 그레이스토크 5대백작이자 상원의원인 존 클레이턴 3세. 그는 아득한 과거처럼 느껴지는 옛날 지구 반대편에서 타잔이라는 전설의 이름으로 불렸던 존재입니다. 벨기에 왕 레오폴드는 본인의 자선 사업을 확인해달라며 존을 콩고로 돌아오라고 제안합니다. 하지만 이는 덫에 불과 왕의 교활한 사절인 레온 롬이 존을 과거 적들에게 넘기는 대가로 다이아몬드를 받은 뒤 콩고를 식민화시키기 위한 모략을 꾸민 것입니다. 존은 10년 동안 밀림에서 떨어져 살았던 이유와 자신이 두려워하는 어두운 과거로 밀림에 돌아가기를 주저하는데 결국 콩고로 돌아간 존은 계략에 휘말리고 그의 아내 제인까지 납치를 당하는데 영화는 아내와 밀림을 지키기 위해 인간의 탐욕과 맞서는 타잔의 활약상을 그립니다. 사실 이 영화의 이야기는 타잔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타잔이 제인과 결혼을 하고 난 이후에 영국으로 돌아와 존 클레이턴 3세라는 인물로서 정글에서 살기 이전에 자신의 가족 이름을 딴 존재로서 살아가는 이야기를 동시에 그린 영화이기도 합니다. Oh, I never take the stairs. I usually take the curtains. 이 영화 이야기는 존 클레이턴 3세가 자신이 과거에 살던 정글로 돌아가면서 그 시작이 되는데요. 이 부분은 사실 굉장히 좀 흥미로웠던 대목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리진 스토리와 이후에 벌어지는 이야기를 새로 창조를 해서 결합을 시킨 그런 영화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오리진 스토리는 백플래시 형식으로 영화 중간중간 보여주면서 이후에 타잔이 정글로 돌아옴으로써 벌어지는 스토리를 다뤘다는 점은 굉장히 흥미롭게 다가오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흔히 저희가 상상할 수 있는 소위 말해서 반스만 입은 타잔의 모습뿐만 아니라 그 영국의 존 클레이턴 3세로서 살아가는 타잔으로서 사실 형상복을 입고 있는 타잔의 모습도 많이 볼 수 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조금 생소하면서도 굉장히 신선한 영화라고 할 수도 있고요. 타잔을 연기한 알렉산더 스카스가드의 연기는 육체적인 부분을 준비를 하기 위해서 트레이닝을 굉장히 많이 했다고 군더더기 없는 근육질의 몸을 상당히 많이 보여줍니다. Whatever happens, do not interfere.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여성 팬들을 위한 팬 서비스로 보여질 수도 있고요. 배역 자체가 일단 문명으로 돌아온 타잔, 그러면서 동시에 과거의 집이죠. 과거 그리고 고향을 그리는 듯한 인물의 어떤 그런 심리를 비교적 잘 표현하지 않았나. 세뮤얼 엘 잭슨은 미국의 특사로 등장을 합니다. 이 특사의 임무는 타잔과 함께 콩고로 들어가서 콩고에서 벌어지는 노예 포획, 콩고 원주민들이 노예로 불법 포획되는 것을 조사를 하기 위해서 영국으로 파견이 돼갖고 타잔과 함께 콩고로 들어가서 이런저런 증거물과 목격자들의 증언들을 수집을 하기 위해서 콩고로 같이 가는데 이제 영화 끝까지 등장을 하면서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는 조연으로서 등장을 합니다. 영화 줄거리의 대부분은 타잔이 콩고로 돌아가서 벌어지는 이 중간에서 그의 이제 아내인 제인이 납치를 당합니다. 그러면서 제인을 구하기 위해서 그 악당들을 따라서 이제 악당들을 추격해 나가는 내용이 영화의 주된 줄거리인데요. He's Tarzan. You're Jane. He'll come for you. 중간중간에 동물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고릴라에서부터 사자, 코끼리들. 물론 타잔이 과거의 정글에서 살았기 때문에 이 동물들과 교감을 하고 소통을 할 수 있는 캐릭터로 나오죠. 나무줄기를 타면서 이동하는 그 중간 이제 셋피스 액션 장면이 있습니다. 제가 사실 이 부분은 제가 영화를 보면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조금 그린 스크린과 그 그래픽이 결합이 됐다는 게 눈에 많이 좀 튀었다고 해야 될까요? 네. 그래픽과 함께 어떻게 보면 그 그린 스크린 사이에 인물들의 그 실루엣에서 볼 수 있는 이질적인 느낌? 그런 부분이 조금 거슬렸던 것 같은데, 영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 영화도 물론 동물들이 많이 등장하기 때문에 상당 부분이 그래픽으로 제작이 됐습니다. 그 나무줄기를 타면서 이동하는 부분 이외에는 그렇게 크게 뭔가 이질적이라거나 뭔가 눈에 튀는 그래픽은 없었던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사실 영화를 보면서 조금 불편했던 대목은 마지막 클라이막스 전투 장면입니다. 물소들과 악어들과 사자 등을 다 동원해갖고 그 군대를 그냥 그 자리에서 말살을 시킵니다. 조금 이 부분은 너무 쉽게 처리가 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 네, 미스터 통통은 이번 영화를 4DX로 관람했습니다. 정글 속과 폭포신 등에서는 객석에 바람이 불고 물이 뿌려졌으며, 무감 촬영 장면에서는 의자와 함께 움직이면서 마치 카메라와 함께 움직이는 듯한 인상마저 받았는데요. 하지만 전투신과 심지어 남녀 잠자리 장면에도 의자가 흔들려 과한 경우 순전히 우스꽝스럽게 느껴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배우들의 열연과 뛰어난 영상미, 제국주의와 식민 노예제에 대한 문제의식으로 무장한 타자는 여름 할리우드 블록버스터 경쟁작에 충족 여건을 두루 갖췄습니다. 하지만 전개의 비약과 데우스 엑스 마키나적 결말은 발목을 잡아당기는 요소이기도 한데요. 비슷하면서도 사뭇 다른 디즈니의 정글북과 비교해 어떤 성적을 낼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